자, 대왕의 들사랑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것은 애완동물. 최근에 이제 두통약 영상을 올리면서 사람들이 이제 대만파랑같이 어떻게 얻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고요. 옛날 영상이 남아있긴 한데 이번 영상 다시 한번 찍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갈까요? 우선 자카르타로 갑니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 하나. 생태조사 5랭크, 생물학 7랭크가 기본으로 달려 있으셔야 돼요. 중국어가 필요하긴 한데, 이 중국어는 그냥 세계언어 해설서. 요걸로 해결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모험 의뢰 중개인. 자, 퀘스트가 한 번에 뜨면 좋겠지만, 한 번에 안뜰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깨야 될 퀘스트는, 하늘거리는 꼬리깃털이라는 퀘스트예요. 자, 안 나왔죠? 자, 이러면은, 의뢰 알선서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알 꺼내고, 자, 여기서 또 하나의 팁. 저희가 어디로 갈지 위치를 딱 집어줘야 돼요. 자, 여기 동아시아 눌러줍니다. 아, 떴다. 자, 하늘거리는 꼬리깃털. 자, 요거를 받아줍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저희가 안평으로 가야 돼요. 안평이 여기입니다. 대만이죠? 갑시다. 이제 안평에서 여기 보시면 주점이라고 있어요. 네, 주인, 주막 주인. 대화하시고요. 단수위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위가 단수위예요. 퀘스트 자체가 대만 파랑까치를 찾는 거다 보니까 전부 여기다 몰려 있어요. 자, 단수위에서 명탐정. 자, 이곳 교회에 기울어진 바위가 있어. 그래서 저희는 여기 보시면 문지기 눌러줍니다. 뭐 육지 이속 상승 장비가 있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 주세요. 켜시면은 남동 쪽에 있는 바위라고 하거든요. 요쪽에 있는 이 바위입니다. 저기서 남쪽으로 좀만 더 가라 그래요. 바로 여긴데, 나 동으로 4, 남으로 36이라 그러죠. 자, 동으로 4, 남으로 36인데, 이거 한 걸음 반이 이제 1m인가? 그랬을걸요. 그래서 그냥 달려요. 4, 5, 6, 7, 8, 9, 10, 아마 그냥 여기서 대충하면 될걸요? A few moments later. 됐네요. 자, 위치 기억하세요.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퀘스트는 완료입니다. 아, 그럼 이제 대만파랑 가치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두 번째 퀘스트를 하러 가야 돼요. 선행 퀘스트라 그러죠. 이걸 하고 나면은 발견물로 대만파랑 가치 발견물이 나와요. 이 대만파랑 가치 발견물을 가진 상태에서 한양에서 퀘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저희 한양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가 한양입니다. 자, 우선은 여기서 여기 보면은 영이 있죠. 자, 일단 광장으로 갑니다. 여기서 모험을 해준 게임. 자, 우선은 안 떴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목적지별 의뢰 눌러주시면은 맵이 나오죠? 동아시아 그링. 이건 안 되겠다. 그걸로 하면 10개씩 날아가니까. 이거 일회성 퀘스트 아니지? 자, 퀘스트가 안 뜨는 이유를 알아버렸어요. 이거네. 지금 옛날에 퀘스트 깬 이후에 이걸 안 받았네.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오겠지 이제. 떴다. 이거 한번 깨고 가서 받고, 한번 깨고 가서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요. 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단수위로 갈게요.
자, 일단 도착을 했고요. 단수입니다.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은 주막으로 가야 돼요. 여기 보시면 건괭이라고 있어요. 클릭. 자, 그다음에 단수이 남동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거든요. 근데 가기 전에 잠깐 주점 좀 들릴게요. 왜 들리냐? 이게 있으면 되게 편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예요. 표시용 리본. 이게 있어야 되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아까 저희가 갔던 바위 기억하시죠? 여긴데 클릭 클릭. 자, 이렇게 두 번 클릭하시고 달려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표시용 리본으로. 자, 그 다음에 바로 나가시고요. 우리 괭건 씨 만나러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끝입니다. 자, 일단 이걸 확인 마지막까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리스본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한양에 들리지 않고 바로 리스본으로 왔습니다. 일단은 주점으로 가야 돼요. 주점에서 보고를 하고 바로 해야 되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주점 보고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조련사라고 있어요. 조련사.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 대만파랑까치 얻을 수 있고요. 자, 이 대만파랑까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 랜덤이에요. 파란색이 나올 수도 있고 검은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랜덤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얼마에 팔면 되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 대만파랑까치가 있어요. 이미 대만파랑까치가 있으면은 여기서 갠상 열어서 8,000에 파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렇게 그냥 5,000에 파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저쨌든 4,000에서 8,000 사이로 판매하시면 될 겁니다. 이게 또 왜 팔리냐면은 두통약 얻는 것도 두통약 얻는 건데 대만파랑까치 세 번째 기술 주의경계, 이게 군함위장 효과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짭군위 짭군이라고도 했었죠. 짭군함 위장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저것 때문에 지금도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은 다음에 여기서 한 5천, 6천 요정도에 그냥 갖다 파시면은 아마도 팔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직접 쓰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감사합니다. 안녕.